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로 TV의 쿤 그리고 네, 워커입니다. 네, 딴 게 아니라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자칭 리버풀의 팬 봉커 씨를 모시고 그 경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 인연이 깊은 그 아스날 팬으로서 그게 뭐가 인연이 있죠? 일단 앙리, 뭐 흘레, 지금 베르말레, 네. 뭐 많은 선수들이 아스날 통해서 파브레 갔어. 아스날 별로 존재감 없는 선수들 많아요. 아 나름 그러니까 리버풀 선수 중에는 지금 뛰고 있는 쿠티뉴라든지 누구 있어? 아 수아레즈가 리버풀에 간 건 알고 계시죠? 아 정말 즐기네요. 네. 이렇게 별로 아스날이랑 상관없는 팀이에요. 아닙니다. 네. 일단 저는 메시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네. 측면에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한 축에서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네. 같이 왔고요. 네. 그래서 뭐 좀 궁금해요. 자칭 이제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좀 하고 싶던 이야기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별걸 다 하는군요. 별걸 다 하죠. 네. 그런데 봉커님이 내용은 좋았다. 리버풀이 네. 뭐 어느 정도 부분은 동의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바르셀로나가 더 잘했다. 저의 입장 이렇게 더 잘하진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경기를 잠깐만 그러면 네. 잠깐만 네.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죠. 스코어 상으로는 3대0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이긴 경기인 거는 맞아요. 이긴 경기는 맞는데 뭐 경기를 이기면 당연히 이긴 팀이 경기를 이긴 거지 경기를 더 잘했다고 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코어상으로는 이기는 경기가 결과적으로 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이 있지만 그날 경기에 예를 들어서 경기력이 어느 팀이 더 나았냐고 하면 리버풀이 세 골을 먹긴 했지만 세 골을 먹는 전체 과정도 그렇고 경기를 전체적으로 그 누가 지배한 경기를 했냐 하면 그 경기는 당연히 리버풀이 경기를 지배한 경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뭐냐면 저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프로의 경기고 경기의 목적은 이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착각을 하시는 게 네. 경기가 지금 이거는 그 홈앤 어웨이로 치러진 거기 때문에 경기에 반만 치른 상태입니다. 아,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네. 저도 거기에도 할 말도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경기의 흐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리버풀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3대0 전혀 전혀 아니라고요? 네. 이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날 경기의 스코어를 3대0으로 된 걸 보고 그다음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리버풀이 완전히 발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날 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뭐 그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날 경기의 공볼 점유율 올페더시 포지션 부분이랑 그 다음에 패스에서는 완전히 바르셀로나가 제 기억으로는 최근 10년간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펼친 경기 중에서 그 바르셀로나 상대한 모든 팀을 통틀어서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에서 뒤진 경기는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상으로 그날 지금 챔피언스리그 공식 통계상에 48-52로 리버풀이 앞선 걸로 나왔고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축구의 특징이 뭐죠? 한마디로? 이제 유기적인 패스를 조금씩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티키타카라고 티키타카죠. 네. 티키타카는 보통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하게 되면 패스에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뭐 하위 팀들과 하게 되면 두 배 이상이 나와서 800-400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리버풀과 바르셀로나는 패스가 어떤 팀이 더 많은지 아세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590대 593대 545로 리버풀이 앞섰어요. 그거는 네. 최근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치른 경기 아니면 원정을 포함하더라도 아마 이게 유일하게 아마 리버풀이 바르셀로나의 점유율 축구나 그 패스 위주의 축구를 넘어선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패스 컴플리트도 482-457로 리버풀이 앞선 경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고 저도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바르셀로나가 티키타카를 전혀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했었던 네. 그런 경기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리버풀 팬 입장으로서 위르겐 이제 클롭 감독이 네. 얼마나 경기를 어떻게 잘 준비했는지 그 경기를 보고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준비가 잘 된 거는 네. 우선은 그 보통 최근에 리버풀 경기에 마티프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파비뉴라가 동시에 들어간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쿼드상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거는 그날 경기에 이제 고메즈가 들어갔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게 제일 크죠. 고메즈가 들어가고 피르미노가 못 들어간 부분. 그거에서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네. 더 좋은 선수가 있는데 왜 그 선수들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네. 뭐 일반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메즈보다 아놀드가 더 좋긴 하죠. 최근의 경기를 네. 올 시즌에 가장 좋은 경기를 치르고 있으니까. 근데 감독 입장에서 보면 아놀드를 선발로 못 넣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놀드는 요 앞 두 경기, 1필 경기는 허더스필드나 아니면 카디프인가요? 카디프 경기에서도 네. 80분 이내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드문 경우. 네, 80분 이게 이제 나이가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체가 된다고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풀 타임 소화를 못 하는 게. 근데 생각해 볼 만한. 네, 실제로 카디프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허더스필드 경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놀드는 60분 넘어가면 경기를 못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체력적인 뭐 그것도 구력이 필요한 거.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체력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놀드가 지금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피르미누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뭐 수비형 위주의 경기를 펼쳤다고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그날 전방 압박이 계속이 되면서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식의 그 축구를 완전히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을 해서 그 경기를 잘 펼쳤기 때문에 클럽의 작전은 성공했었어요. 다만 스쿠아에서 골을 3개 먹은 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상의 예, 전술상, 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인 거죠. 어떤 선수가 어떻게 골을 넣는 거는 그거는 감독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감독은 이길 수 있는 전술적 조건들을 갖추도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고메즈가 비교적 훌륭하게 잘했고 개인적으로 보면 마티프하고 그 다음에 파비뉴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왜 활약을 했냐면 스피드는 두 선수가 빠르진 않은데 메시의 빠른 발을 긴 다리로 다 걷어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도 네. 이제 메시가 공을 잡고 치기고 들어가기 네, 시작하면 네, 네. 두세 명의 마티, 파비뉴하고 네, 네. 이제 말 그대로 마티 뭐 반다이크 네, 세 네. 선수가 둘러싸서 정말 정말 다 뺏어냈죠. 뭐 단지 이제 두 번째 골 들어갈 장면에서 네. 파비뉴가 커팅을 했지만 운이 네. 안 좋게 그냥 그쪽 흘러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치고 나서도 이제 좀 이제 그런 거죠. 경기 결과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랬으면 만약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파비뉴와 아놀드에 대해서는 이야기지만 네, 네. 지금은 이제 이 경기 3대0으로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긴 해요. 이제 위르겐 클럽 감독이 이렇게 준비 잘해서 1차전을 잘했지만 경기 결과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2차전에 대한 멤버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잠깐 세 골은 분명히... 먼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리버풀 상황을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현재 상황? 네, 5월 네. 5일날 뉴캐슬하고 5회 경기에서 네. 리그 지금 맨시티하고 선두권 경쟁을 해야 돼, 1차전에.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왜 포기를 네. 하죠?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이 경기에서 네. 이 경기를 1점 차로 뒤지고 있잖아요. 네, 네, 리버풀이. 네. 근데 이 경기를 이겨야 하지만 네. 맨시티가 지거나 삐끗해야만 네. 리버풀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리버풀은 리버풀 경기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승점 뭐 1점 뒤진 거를 어쩔 수 없는 건데 시티가 그 실수를 해주길 기다리는 거죠 리버풀 팬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생각이 있고 그래요. 시티가 남아 있는 경기가 이제 레스터 경기가 남아 있네. 아 뉴캐슬 경기가 일단 다음 주 리버풀이 그렇고 5월 1일. 아 리버풀은 그래요. 근데 네, 시티는 그러니까 시티가 레스터 아마 경기가 있는데 네. 레스터가 아스날을 최근에 3대0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물론 이제 그 맨시티도 챔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만 어쨌거나 레스터가 아스날 홈에서 3대0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되는 게 퇴장 당했어요. 그러니까 퇴장을 당했는데 어쨌거나 네. 퇴장을 한 명 유지한 상황에서도 어느 팀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으면 그런 상승세를 타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면 게임의 흐름이라는 게 네, EPL에서 최하위 팀도 1년 3승을 해요. 아, 그렇죠. 물론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하가 3승이에요, 지금. 근데 나 고위로 올라가면 바로 9승으로 올라갑니다. 6승, 9승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지금 레스터가 몇 승이냐? 한번 볼까요, 기록을? 현재 레스터가 8위 팀이에요. 36라운드에서 15승 6무를 기록한 팀이니까. 중상위권 네, 중상위권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볼만 하고 시티가 올해 4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데브라이너랑 그 다음에 실바가 정상적인 가동 그 저 두 선수가 가동이 되면서 탄력을 붙여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긴 한데 그렇죠. 시티도 상승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시티가 실수하지 않는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시즌 막바지로 가게 되면 어쨌든 선수들은 지치고 나머지 레스터처럼 뭐 UFA라든지 챔스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팀들은 체력 관리가 비교 잘 되기 때문에 특히 하위권으로 넘어간 팀들 정말 치열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그 경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네. 리버풀이 네. 선수 구성에 바르셀로나 2차전에 구성에 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반대로 네. 원래 리버풀은 많은 분들이 뭐 좋은 스쿼드를 엄청난 스쿼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그 비교적 부상이 없는 상태로 베스트 11들이 잘 가동이 되고 그 다음 백업으로 뭐 샤킬이라든지 약간 이제 다른 주전들이 조금 샤킬이, 로브렌 뭐 그런 선수들이 이 군데군데 돌아와주면서 잘 자리를 맡겨줘서 그 지금 승점 시티랑 승점 한 점 차의 경기를 펼 수 있는 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봐서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리버풀 지금 리버풀 스쿼드를 보면 챔스에 나갔을 때 뭐 백업으로 출발해서 스타트해서 로브렌, 피르미누, 헨더슨, 샤킬이, 오리기 그다음에 아놀드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리그에서 보통 주전을 뛰는 선수인데. 의외로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1차전에서 예상외로 고메즈가 선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팁도 나왔고 뭐 바이날둠이 그 누구죠? 그 대신에 피르미노 대신에 네,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득점력을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지는데 대신에 아마도 체력적으로 전방 압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르미노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죠. 케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더슨은 핸더슨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수비 능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근데 케이타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여서. 바르셀로나 미드필드 효율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었을 거예요. 기동력면. 바르셀로나 챔스 전에 결과적인 차이는 뭐냐면 메시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경기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바르셀로나하고 그 이제 리버풀의 첫 경기 보면서 저도 압도적으로 이제 리버풀이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잘한 건 말 그대로 감독이 클롭이 전방 압박이라는 수를 통해서 바르셀로나 티키타카를 이제 빌드업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면서 네.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을 그 이제 수비에서 공격이 시작되는 시발점에서 잘 차단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바르셀로나의 기회를 더 뺏어오고 그게 이제 패스 횟수라든지 막 그 점유율 자체에서 바르셀로나가 지는 결과로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술을 제가 보기에는 60분 아니면 70분 후반까지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경기를 보고 실제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전반하고 후반 이제 초반까지는 리버풀이 앞섰는데 뭐 이제 압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리버풀이 이제 점유율이나 이런 말 수치를 이기긴 했지만 바르셀로나 후반에 가까이 가면서 70분 넘게 계속 그 점유율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기동력이라는 패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슈팅 횟수도 이제 거의 동일하거든요. 제가 토탈 결과로 봤을 때는. 근데 90분 경기를 하게 되면 네. 90분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팀인 경우에는 그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8-2가 나오는 경기가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네. 상대방도 20%는 가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7-3 경기를 하는 정도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30%는 가져갑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처럼 수준이 비슷한 팀 경기에서 60분이나 70분 이후에 그것도 홈에서 그 정도 반격을 못 한다 그러면 탑 클래스 있는 팀이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리듬을 가지고 경기가 가는데 초반에 리버풀이 바짝 밀어붙이다가 한 골을 먹고 나면 자주 주춤하죠. 그러다가 후반에 들어가서 체력이 떨어진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물론 네. 그 클럽이 하고 있는 지금 뭐 어느 경기에도 전방 압박이에요. 리버풀은 그렇죠. 전방 압박을 통해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피로도가 증가하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캄프누의 피치 사이즈랑 리버풀 앰필드의 피치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캄프누가 더 넓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저기 무슨 위키디피아 이런 데 찾아보면 105에 뭐 65 이런 식으로 그 국제 규격으로 대부분 다 표시가 되긴 하지만 실제 피치의 라인을 그어진 상을 보면 앰필드가 좀 작을 거예요. 제 생각에 5m 이상 길이도 작고 폭도 좀 좁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피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공간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더 빨리 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리버풀들은 뭐 바르셀로나에서 경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체력적인 핸디캡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 문제는 이제 홈으로 불러들이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전반적으로 리버풀하고 바르셀로나 누캄프 그새 경기는 뭐 리버풀이 잘했다고 이제 1차전 뭐 1, 2차전 두고 봤을 때 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 잘했음에도 골의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한 메시의 존재 그리고 말 그대로 아니면 또 이제 불운했던 부분 골대에 맞는다든지 네. 그거는 그 순간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경기 전체적인 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2차전은 어떻게 생각을 좀 당연히 하면. 리버풀이 3점 차가 극복하기 어려운 스코어이긴 한데 리버풀이 만약에 전반 15분 이전에 한 골을 먼저 넣는다고만 하면 나머지 두 골 넣는 건 어렵진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피르미누가 선발로 나와주면,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전에서는 마네랑 살라가 양쪽에 포위라고 케이타가 충분히 앞쪽으로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네와 살라가 충분히 살라 그러면 가운데서 피르미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비를 끌어들이거나 끌어넣거나 그 다음에 옆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네. 본인이 피니시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케이타는 그게 안 되죠. 케이타는 그게 안 되고 케이타 대신 들어간 핸더슨은 뒤쪽에서 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날둠이네. 네, 바이날둠이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충분히 피르미누만큼 못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격수 3명을 가지고 있는 게 리버풀의 장점인데 맞죠. 그 장점을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뭐 살라가 혼자서 치고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마네가 혼자서 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피니시로서 좋은 골 찬스를 만드는 게 어려웠던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바르셀로나는 어쨌거나 예전에 부스케츠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뭐 세르조 그 누구죠? 로베르토도 마찬가지고 네. 느려요. 그 느리다는 거는 상대적이긴 한데 살라 마네 스피드를 잡을 만큼의 스피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홈으로 옮긴 다음에 피르미누가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어차피 뭐 세 골 이상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 이길 수 있고 결승 가는 거기 때문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최종 마지노에 한 두 명 정도가 남겨서 나머지는 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최적의 공격 라인을 갖추고 퍼부으면 세 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네. 그거는 리버풀의 공격 화력으로 봐서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거네요. 15분.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첫 번째 골이 들어가요. 그 흐름을 타고 네, 그 흐름을 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엠필드 특유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가 물론 뭐 카프는 네, 대단하지만 또 이제 리버풀만의 어떤 그게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가면 충분히 3점 차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좀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1차전 봤을 때 네. 바르셀로나 발베르데 감독인가요? 네네. 그 감독이 이제 사실 그 바르셀로나 멤버로 4-3-3으로 이제 냈던 그 선수들의 구성이라든지 네. 그 전술 자체가 네.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베스트로서 느꼈던 게 이제 단점으로 드러난 게 발이 느려요. 선수들 전부 다. 느리죠. 왜냐면 랭글레도 이제 수비 뭐지 살라를 막다가 네.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고 네. 못 쫓아가요. 피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계속 뚫려서 문제가 못 쫓아가요. 네, 스피드는 지금 만에 살라 스피드는 전 세계 탑 네, 네 탑이에요. 탑 제가 봐도 들어가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맞아요. 진짜 또 생각할 때 이거 위험 요소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이드백으로 가장 훌륭한 생각 선수가 로버슨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공격차 수비에서 공격차로 전환하는 속도라든지 그 심플함이 네.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크로스도 그렇고. 약간 전형적인 잉글랜드 스타일의 네, 윙백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아놀드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이제 뭐 크로스에 네. 패스를 받아서 사이드에서 전개하는 과정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지만 이제 이거 치고 제가 이제 발데르 감독이 느꼈던 건 이제 2차전에서 65분 이후에 쿠티뉴를 뺐어요. 네. 그리고 세르지를 하고 오른쪽 사이드에 세메두를 투입했거든요. 네. 그리고 세르지를 미드필드 돌리고 사사에 바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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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이었던 상황이고 그게 네. 그 상황에서 감독 자체도 이제 흐름을 읽었던 거죠. 말 그대로 말씀하신 우리가 느꼈던 그대로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골로는 위험하다고 봤어요. 아니요.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골 지킨다? 한 골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수아즈나 메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왜 세메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세르지가 계속 뚫렸기 때문에 더 발이 빠르고 세메두가 공격 작업에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했다고 하고 그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 작업에 더 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덴벨을 안 넣고 왜 세메두를 넣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걸 생각했고
만약에 제가 이제 발베르데 감독이고 2차전 넘어가서 엔필드에서 경기를 한다면 근데 이렇게... 그거를 하나 우리가 저 중에 축구 전술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세메드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수비 전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만약에 수비를 하고서 지키고자 하면 수비수를 수비로 가담하는 선수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말했던 게 네. 이제 세르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6, 70분 이후에 골이 나네? 결과적으로? 아니요. 이제 한 골이 났고 두 번째 골이 나온 게? 두 번째 골이 이제 70분? 75분인가? 75분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상황에서는 뭐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굳이 한 골을 지키려고 한 플레이를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리버풀이 굉장히 거셌는데 단순하게 수비만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그 생각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더라도 네. 수비적인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4-3-3에서 미드필더 3명에 수비 4명이면 7명이잖아요. 네. 근데 미드필더 4명인데 수비가 8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로 보고 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비수의 무게를 두고 그러니까 공격을 아예 포기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공격에는 말 그대로 수아레즈라든지 메시라는 걸출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버풀이 거세긴 하지만 피니시가 안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 피니시가 안 되는 거는 뭐 네. 치명적이죠. 그게 만에 이제 전반에 골을 못 넣은 찬스라든지 네.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2차전 넘어 앰필드에 바르셀로나 넘어간다면 적어도 4-4-2 전술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메드라든지 좀 발이 바르셀로나 측에서 보면 예, 측에서 그런 예. 선수를 써서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골을 못 넣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바르셀로나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금 한 골의 문제는 아니고 예. 3-1로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한 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 골을 먹은 상태면 네. 어쨌든 저희 홈으로 끌고 가면 이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이겨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뭐 원정 하나 더 넣어서 그거 맞춘다고 가다 보면 되지도 않아요. 그런 계산을 복잡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계산을 안 하더라도 네. 일단은 네. 왜냐면 저희가 출발해 4-0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버풀이 보십니까? 이게 리버풀 팬입니다. 네, 4-0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희망고문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희망고문은 아니 그거를 못할 팀이면 한 골을 원정에서 넣었다 그래서 그거 네. 득실차 계산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말하는 그래, 이유는 그래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4-0 골을 넣는다면 이기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메시라든지 수아레즈라든지 그 바르셀로나 존재가 한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넣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네. 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 기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리버풀은 바르셀로나 같은 팀을 상대 본 경험이 최근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네, 패스 위주의 플레이. 스페인의 팀을 상대 본 적은 더더욱 네, 없었어요. 하죠.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걱정이 됐던 거는 1차전이, 아마도 이 스페인을 상대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특히 메시 같은 선수를 세계 최고 선수잖아요? 그러면, 로버트슨이라든지 이런 영국 촌뜨기 수비수들은 아놀드가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메시가 공을 잡으면 아무리 프로 레벨에 있는 리버풀 선수라도 모든 선수들은 긴장하거나 당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왜냐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랬죠. 실제로 비디오를 아무리 분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감독들이 그 각 팀들은 비디오 분석관을 유지를 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매 경기 끝날 때마다 유지를 하지만 자기 플레이를 보거나 아니면 감독이 비디오 실을 직접 찾아가서 내 플레이를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수는 만약에 엔트리가 열려되면 22명이다 그날 경기 들어가는 선수 정도로 보면 다 들어가서 보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EPL 팀이든 어느 팀이든 비디오 분석관을 다 두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선수별로 다 분석을 해놓긴 하지만 선수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주는 거지 그 비디오 분석관들이 한 경기를 몇십 번씩 돌려보면서 분석하는 내용을 감독이 다 보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메시를 상대하는 리버풀 수비수들은 메시와 직접 경기를 치러서 매치업을 해봐야지 메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1차전에서 해봤기 때문에 1차전 어떤 상황이었냐면 메시가 공을 잡고 박스 쪽으로 접근하면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집중시켜야 돼요. 리버풀 선수들은. 그래서 실제로 선택했던 게 네. 뭐 축구에서 가장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공격수보다 더 많은 수비수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3명 이상이 에워싸면서 공을 뺏어내는 것들이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영리한 공격수는 다른 동료를 이용해요. 수아레즈나 쿠티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골도 거의 그런 식이고 그렇죠. 나머지 경기들도 결국 메시가 움직이면 리버풀의 최소 3명 이상이 메시 쪽으로 치우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신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엔필드로 불러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엔필드 실제 피치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리버풀이 수비하기가 더 좋아요. 사전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뭐 골을 이겨야 팀이 그렇죠. 이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1차에 제기했듯이 살라와 마네의 득점력이 문제인데 과연 이게 뭐 이제 마네는 그렇다 치더라도 살라 같은 경우는 워낙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난 시즌 이제 보여줬는데 올해 시즌부터 그런데 그 이유가 한번 가능할까요? 2차전에서 그게? 어렵죠.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살라의 득점력이 가장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리버풀 경기를 안 보니까. 저 리버풀이 아니니까. 네. 대부분 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2년 전에 클럽이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리버풀의 플레이가 전통적인 잉글랜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롱킥에 의한 롱킥에 빠른 역습이라든지 빠른 좌우행 패스로 가르는 방식이라든지 전환을 할 때 제라드가 있을 때 크게 그거군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조밀한 미드필드나 빌드업 작업을 하는 팀도 아니었어요. 아마 멤버의 차이인가요? 그건? 멤버 차이가 아니라 이제 선수들이 클럽의 축구, 클럽이 원하는 축구에 거기 맞춰서 가는 걸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르디올라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 이제 현대 축구로 이미 어느 정도 다 넘어와 있고 선수들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외에 뭐 브라질 선수들도 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와 있죠. 와 있으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까지도 리버풀은 살라의 스피드나 마네 스피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후방 역습에 의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살라가 득점을 하려고 하면 하프라인에서부터의 공을 잡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넘은 지점에서 최소 3, 40m 이상의 공간이 앞에 필요해요. 맞아요. 제가 경기를 봤더니 느꼈던 네. 게 일단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페이스 예, 그 뒷공간이 예. 있는 부분에 공이 예. 날라오면 예, 예. 살라가 거기를 이제 상대 수비수 아니면 예. 상대편보다 더 빨리 가서 예. 치고 들어가서 피니시를 작년에 거의 그런 식으로 득점이 이루어졌는데 올 시즌은 뭐가 달라졌냐면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 공을 리커버리 하는 지점 그게 공을 상대방 수비수. 속에서 박스 근처에서 공을 리커버리 하기 되죠. 때문에 역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습을 할 수 없으면 마네와 살라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피르미누까지 해서 3명이 전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상대 수비 4명이 빠른 스피드 3명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지 리버풀의 그 공격수 소위 마누라라는 그 공격 라인에 다 당했어요. 근데 올해는 클롭의 전술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빨리 공을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지점이 이미 상대방의 박스 근처이기 때문에 살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미 수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바르셀로나 1차전에 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것만 공감한 게 클롭하고 이제 과르디올라의 감독의 이제 기본적인 현대 축구의 철학은 네.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하는 순간 네, 네, 네. 그 공격을 통해서 이제 네. 공격수가 되고 수비수 네. 공격수가 되고 공격수는 또 뺏기는 순간 수비수가 돼서 그 지점이 상대방 골대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티는 그래요. 네, 시티는 박스 앞에서 선수들이 2대1이나 이런 패스를 조밀한 세밀한 패스를 통해서 득점이 가능하지만 리버풀은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네. 이번에 바르셀로나 경기 중에서 여러분들 뭐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라가 등을 쥐고 있으면 네. 그 다음 플레이가 연계해서 뭐가 된다든지 뭐가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없죠.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시티하고는 그 연계라든지 선수 기술적 차원이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다고 해요. 네, 다른 선수예요. 다른 네.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거기에서 이제 뭐 밀러의 슈팅이라든지 네. 뭐 아까운 부분들이 많긴 하죠. 또 이제 살라 슈팅도 근데 그건 슈팅 코피가 잘했으니까 뭐 공격수 더 못했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라의 그런 이제 득점력에 뭐 빈곤한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네, 비하면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감독의 전술적인 축구를 통해서 팀은 분명히 이기고 있습니다. 승률은 높아졌어요. 승률은 높아졌어요. 네, 승률은 높아졌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네, 팀의 네. 승률 가져오는 부분 맞기 네. 때문에
뭐 봉코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이제 살라의 자기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피지컬적인 부분은 이제 전술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엔필드에서 그렇게 되면 더 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바르셀로나가? 그쵸, 이거는 차으로 넘어가고 살라의 득점에 대한 거. 아니 그래서 네. 피르미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연결하거나 자기 네, 공이 찬스 왔을 때 슛을 넣을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안 막히면 그 다음 단계 플랜 B로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중거리 슛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날둠이나 헨더슨이 아니면 로버트슨이든 아니면 킥이죠 아놀드든 좋은 중거리 슛을 시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 최근 올 시즌 경기에는 호쾌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들어간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도 큰 차이고 그 다음에 헤딩슛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전혀 다른 팀이 됐어요 예전에 비하면. 진짜 클롭이 원하는 현대 스포라. 네. 그러니까 이 제너럴 때마다도 크로스가 날라오면 누군가 헤딩슛을 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팀은 헤딩슛도 없고 중거리 호쾌한 중거리 슛으로 득점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팀은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엔필드 갔을 때 좁은 공간에서 어쨌거나 2선에서 막히면 곧바로 2선에서 미들슛을 때려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해야 되고 어쨌든 몰아붙이면 골은 들어가니까 초반에 15분 이전에 첫 번째 골을 넣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도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상대가 빠른 스피드나 이런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상에서 뭐 거의 허둥지둥 되도록 만드는 방법 그래서 살라돈 뭐 1차전에서 많이 치고 다녔지만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고 마네도 그런 필요가 필요하고 가운데에서 피르미노는 굉장히 기술적인 공격 작업을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찬스가 나면 때려야 돼요. 궁금했던 예. 게 거의 다 저희 전반적인 리뷰를 했고 네. 이제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아직 사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리버풀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네. 바르셀로나 이제 리그 우승을 거의 확정지은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은 한 게임을 비기만해 우승이 확정되는 네네.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리그 우승에 대한 네. 그 끈을 놓지 않는 상황이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도 진짜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뭐 이스탄불에 대한 기적 같은 상황이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때만큼이나. 그래서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봤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챔스랑 리그 우승 중에 어떤 걸 우승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리그 우승을 더 원해요. 아 진짜요? 네 리그 우승을 더 원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도 어떤 그런 걸 깨트릴 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 오랜 징크스, 30년 이상의 징크스를 깨뜨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리그 우승이 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그 우승이 챔스보다 자부심으로 더 지금쯤 이제 또 리버풀 팬들한테는 못했던 열망 같은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건 처치하고 나서 네. 2차전 챔피언스 리그 어떤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좋을 저는 그러니까 프로 레벨에서는 네. 이 경기를 잡느냐 저 경기를 잡느냐 그건 팬들의 생각이고요. 네. 선수단을 내가 운영하는 감독은 둘 다 노려요. 그러니까 네. 챔스 우승이 어떤 건 포기할 수 있는 경기는 없어요. 그 우승 경쟁에서는. 그렇게, 그게 맞긴 하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리그를 잡는, 이런 거는 머릿속에 없어요. 감독 머리에는. 두 개 다 잡는 방법에 대한 연구만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잡을 것이니, 이거를 포기하고, 이걸,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휴식 기간에 회복력이 바르셀로나 쪽이 더 유리하다, 아니면 시티도 리버풀보다 스킬성으로 유리하다, 그거는, 단순하게 나오는 시간에 대한 데이터 결과일 뿐이지 실제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독일이 한국한테 지는 거예요. 그걸 처치하고 나서 네. 야, 뭐 어떤 포인트를 보고 좀 보면 재밌을까요? 2차전을 리버풀의 팬 입장에서 보면 챔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네. 얼마나 두들겨서 부셔내느냐 바르셀로나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아 리버풀답게 조금 좀 네. 이제 뭐 반격하시네. 이 상황에서는 네. 3골 차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공격적으로 두들겨서 한 골이든 두 골이든 빨리 무너져요 리버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섯 골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골 먹히면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네 먼저. 끝나요. 그렇게 되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기는 망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 클럽이 중요해요. 이 경기를 계속 예. 네.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선수 로테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나 합리적인 포기를 네. 하느냐 그때 가서 그러니까 리버풀은 어쨌든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초반에 특히 10분, 15분 내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15분 내로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득점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그러다가 바르셀로나가 한 골, 두 골을 넣어서 되면 그때는 선수든 누구든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 멘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쉽지 않죠. 진짜.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 쉽지 않은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프로 선수의 자세. 네, 프로 선수 자세. 이겨내는 게. 네, 네. 그 상황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대처를 해야 돼, 선수들이. 그럼 바르셀로나 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제 돌아가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뭐 제가 발베르 감독이고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를 올라가는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면 뭐 안정적인 게임, 지지 않는 게임을 하면서 한 골을 노리는 저가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예상을 해본다면 뭐 이기려고 하는 건 감독의 입장이겠죠. 왜냐면 지지 않는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한 골을 넣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버틴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바로 메시를 데리고 있다는 거는 네. 어떤 팀이든지 메시를 데리고 있다면 굳이 수비 위주로 뭐 하거나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살라도 마찬가지고 메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을 해요. 그런 선수들은 네. 중거리 슛을 때리든 감아 때리든 뭐 어떤 짓을 하든 드리블 돌파를 해서 PK를 얻어내든 많은 공격 옵션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 사실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상대하는 팀들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 감독 입장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특별한 전술을 고안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첫 번째 경기에서 봤던 게 그러니까 수비적인 아니면 수비 쪽에 약간의 선수를 좀 구성을 바꾸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티키타카가 현재 바르셀로나 스쿼드로는 리버풀의 스피드 있는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리버풀로 간다면 바르셀로나 442를 선택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442를 선택하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선수 뒤를 공간을 파고 네, 뒤를 파고들어서 예를 들면 2선을 두 라인에 뭐라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버스 두 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공감해요. 버스 그러니까 두 대로 세면 중거리 슛을 때리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선이 나오면 뒤에 침실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만약 감독이라면 네.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이제 차선이라든 최선의 선택을 뭐 머릿수를 굴려본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메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지하는 눈을 만한 경기라든지 네. 거기 가까이 있게 가는 그러니까 최악의 아닌 수를 선택한다면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골만 넣는 순간.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15분이나 그걸 버틴다고 그러니까 뭐지? 먼저 골을 넣어. 바르셀로나 팬이세요? 전 메시 팬입니다. 인터넷을 응원하시죠. 바르셀로나가 이긴다는 얘기를. 리버풀은 생각하셔야 테러, 돼요. 리버풀 테러를 당하고 싶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리버풀 팬들. 근데 아 리버풀은 지금 무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위험한 상황입니다. 장사하셔야죠. 무관을 하는 건데 1년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30년 기다렸는데 보스턴 레드삭스는 예전에 100년인가 80년 동안 우승 못했었어요. 아직까지도 뭐 저는 그 제라드의 네. 그 백패스로 인해서 네. 그 시즌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자빠지는 거. 자빠지는 거였나요? 아니, 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리오플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을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DNA를 깨야 된다는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승리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리그도 만드는데 챔스까지 떨어진다면 그게 더 두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그렇지만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다. 네, 꿈을 꾸세요. 네, 네 저는 꿈을 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뭐 종종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희가 축구에 관한 생각이나 리뷰들 뭐 여러분들은 또 저희가 다르게 생각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했던 이런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챔피언스 리그 경기 리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그런 보는 것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살라에 대한 뭐 득점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뭐 감독 우승의 DNA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챔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여기까지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2차전 5월 8일날 새벽 4시에 하죠 또 네. 그 2차전에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고 리버풀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바르셀로나 바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경기를 보시고 그때 이후로 또 뭐 2차전 경기 리뷰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리버풀의 승전보와 결승에 대비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과 바르셀로나에 대한 그 저희만의 또 레플리카 룸만의 리뷰였고요.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